아니 킬각이나 잡고. 나이스 궁! 바로 깔리지도 않았는데 궁 나이스! 으아! 아 아파 쉣. 아, 도망갔네. 우울해. 아, 아칼리가 탑으로 오네. 아, 자, 일단은. 나 어이가 없네. 나 이럴 줄 알았어. 도망간다니까, 럼블 보면. 그냥. 그냥, 못 이겨, 절대. 어? 저 봐봐. 탑라이너인데, 지금 미드 같잖아. 럼블을 못 이긴다니까. 그러니까 지금. 어? 이사단이 난 거야. 아, 나 미치겠네. 이거 탑. 탑 50, 근데 탑 50이어도 점화를 들고 올 수도 있지? 아직은 모른단 말이야. 근데 이거 수압이면, 라인 수압이면 진짜 난리 난 거다, 이제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갈 거야 말 거야 가는 거야 말 거야. 이건 완벽이라고. 와드라메 뭐야? 어쩌라고? 강철의 의지로 가득한 이모. 빨리 가자. 설마 우리 팀. 50 뭐야? 어이. 아니 여기서 기다려서 즐겨하는 있어. 이거 괜찮아. 안 먹어도 돼. 경험치만이라도 다 먹어버렸죠? 개꿀. 어, 50탑이네. 아싸! 근데 점화라는 게 좀 그렇다. 이게 완전 약사파다. 라인전을 개패해가지고 이기고자 하는 이 속셈. 오케이 실수 난 뭐.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. 오공은 개인주의야. 이 팀을 생각을 하지 못하다니. 오공은 개인주의. 오케이 이륙 죽었고 다이브는 안 당할까. 롬블이 이기지. 아, 난 저 점화가 유일하게 좀 무섭네. 점화 들고 3렙 해면, 3렙 뛰기 하면 내가 3렙을 빨리 찍어야 돼. 50은 개인주의야. 오케이. 다 막았지, 스킬. 일단 좋아. 만화가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야. 그렇지. 50은 럼블을 못 이긴다고, 친구. 거기다 난 정복자야. 너도 정복자겠지만. 과연 헤카림이 올까? 헤카림이 바텀에서 안 보이는 거 보이면 탑이지 않을까, 친구들? 근데 탑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고, 지금. 거기다 50도 물약을 빨았어? 이건 거의. 일단 부시에 넣고. 가로막는 것 모두 부숴버린다. 어디 있을까? 생각을 해보자. 그렇지. 더블로 막고. 어? 선조마? 잘 가고. 아, 미치겠네. 그렇지. 아, 나 이거 너무 아깝다. 아, 나.
바보인가 봐. 그래도 이득 봤으니까. 나는 텔 있지롱. 아, 이거 금방다 따야 되는데. 내가 그리고 또 화방을 또 늦게 켰다. 역시 50 카운터 럼블이야. 라인 관리 잘해가면서. 아, 2위를 내가 한번 더 꼬았어. 얘가 중앙으로 가길래 중앙으로 다시 올 줄 알고 내가 중앙으로 간 건데. 까비! 가라. 반갑습니다.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. 에이? 어이? 어, 야, 왜 그래? 그러면 안 되는데. 또 욕한다. 왜 무리를 하니? 탑은 오직하니? 킬각이나 잡고. 예! Yeah! 50 안 돼 넌. 아, 왜 바텀에 다 터졌어 또? 아니야, 왜 우리 팀 다 터졌냐? 아, 몰라. 나는 일단 솔직히 땄어. 아, 평타 안 돼. 아! 야, 이걸 내가 솔킬 땄는데도 너무 억울한데. 야, 역시 오공 나한테 안 돼. 점화 오공 안 돼. 아, 그나저나 헤카림이 너무 세졌네. 이번에 헤카림 잡았으면 게임 기울었을 텐데 못 잡아가지고 방어폭탄 한 대가 너무 아쉽다. 근데 이게 최선의 그 딜교여가지고. 럼블 탑미드 추천준요. 나도 지금 그거를 정확히 모르겠어. 솔직히 말해서는 탑하라고 하고 싶다. 오, 살았어. 야, 너 레벨 5로 어디로 오는 거야? 오지 마. 괜찮아, 나 절대 안 죽음, 오공한테. 시스템 정비 충전. 좋았다. 오공한테 죽을 일이 없지. 착취 럼블은 언제 업로드 예정인가요? 내일이나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오공 지금 솔킬 당해가지고 지금 빡쳐있는 상태야. 건들면 안 돼. 그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. 점화까지 빼버려가지고 오공이 뭘 할 수 있나 나한테. 아이고, 아깝다. 열관리 못해가지고 궁 못했네. 나이스, 바터. 그거지. 탑은 우지칸이 개바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네, 디나이라고 이 친구. 가라. 그렇지, 개꿀. 지금 나 애랑은 상대가 안 돼. 이 오공 자체가 럼블한테 이길 수가 없는 캐릭이어가지고. 오공 나온다? 그럼 럼블로 그냥 지져주면 좋아한다고 오공이. 지금 너무 행복해하잖아. 톡? 오히려 어? 이 친구가 진짜. 아, 나 미치겠네.
아니 뭐 뭐만 하면 탑으로 놀러오네. 야 오공 점화야 왜 자꾸 탑에 와. 아, 오공 혼자 냅둬야 잘할 수 있어. 오공 왜 자꾸 탑에 놀러오는 거야. 오케이 좋아 좋아 아주 좋아. 아 근데 오공 너무 아깝다. 오공 오공 잡고 죽었어도 됐는데 오공이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쩔 수 없겠네. 그래서 여기서 헤카림 땄죠. 헤카림 지금 헤카림이 지금 폐왕이거든. 엄청 세. 괜찮은 것 같다고? 이건 완벽이라고. 나 여기 간다. 가자. 그렇지! 두 대 빠빵! 거기까지 우리 것까지 먹었으니까 게이드 까비지. 뭐지? 뭐가 올 것 같은 이 느낌. 헤카림이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박치기를 쓸 것 같은. 아 진짜 오공은 나한테 상대 안 되지. 오공은 망했어. 내가 말했지. 점화든 개인주의는 질 수밖에 없다고. 오공은 개인주의야. 아이고 까비. 오공은 개인주의야. 오케이 컷. 잘 가고. 오공은 개인주의야. 개인주의는 이길 수 없어. 이제 제발 살아줘 부탁이야. 좋아 딱대. 가지마! 아! 까비. 그렇지. 아 러블 캐리강 나오죠.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. 탑이 이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. 여러분들 50 나오면 무조건 럼블 하세요. 럼블 유저가 아니어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. 일로와 딱대. 딱대. 으! 딱대. 으! 오공은 개인주의라고. 알았어? 갓. 깜짝 킬가. 조심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되다. 나이스. 너 탑 버려. 너 탑 버려. 야 진짜 드립 어마어마하다. 너 탑 버려? 너 탑 버려? 적을 처치했습니다. 드립이 어마어마합니다. 정복자 하실 때 민첩함이랑 공속론 드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?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솔직히 아 민첩함보다는 원래 드는 그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. 강인함인가?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봐도. 딱 와 들어와. 뭔가 아니 저렇게 표창을 한번 날리면
약간 나에 대한 그걸 알 수 있나? 바로 안 들어오는데. 내가 갈게, 친구야. 나 502대1 가능. 엔진 가동. 출격 개시. 그딴 거 필요 없어. 드럭살에 좀 뭐. 미안하다. 나 열 관리를 못했다. 진짜 미안하다. 진짜 이거 열 관리만 했으면 됐는데. 아, 내가 이거 나 내 탓이다. 어? 쟤 그거 없잖아. 아칼리 궁 켜진 것 같은데. 뭐라고 아칼리. 어, 근데 스페도 생긴 좋네. 아, 너무 아프다, 친구야. 아. 가라! 멀리는 못 간다! 나이스! 가자. 나이스 군가. 아, 너무 무리했다, 친구야, 이거는. 이건 뭐 우리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. 30초 20초 야, 너무 무리했는데. 에 궁궁궁 노플 앞에 노플 앞에 노플 페나 노탈지. 파세 노플. 일단 퇴로 차단. 에이프. 고맙습니다. 이리 오세요. 네, 좋았습니다. 딱대 어디 갔어? 어, 감히 럼블한테 어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? 그 아주 좋아. 정복자도 원거리로 적용이에요? 아니, 가까이로 적용돼. 어, 반갑다, 주니아. 너무 아파. 주니아 써야 돼, 이거. 잠깐만 빼자, 이거. 너무 아픈데? 쟤네 뭘 이렇게 세. 역시 그건가? 역시 아펠. 아, 너무 아픈데?
나이스 궁! 바로 깔리지도 않았는데 궁 나이스! 으아! 아, 아파, 쉣. 그렇지! 와, 바로 딱 까는 순간? 아. 끝났다, 이건. 이 헤카림, 야, 조심해라. 자, 콜라 먹고, 콜라 갖고 온다. 아, 개꿀. 개좋아, 럼블. 럼블 무조건 해야 돼요. 지금 안 하면 할 데 없어. 나도 지금 챌린저 등반 지금 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같이 합시다. 아, 이제 앞으로 좀 게임에 집중하면 좀 많이 빡셀 것 같아요. 그래도 해야지 뭐. 아, 앞으로 근데 게임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게 조금 약화돼가지고 좀. 그래도 이번에 시즌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만 빡세게 합시다. 그래서 딱 그만까지 딱 찍어놓고. 네. 별로 안 남았으니까 시즌. 나이스 궁! 우와! 진짜 오늘 왜 이러냐, 궁. 오늘 왜 이렇게, 야, 오늘 궁각 진짜 왜 이러냐? 이 짜릿한 이 느낌. 이 판은 진짜 하드 캐리 했습니다. 이 판은 진짜. 역시 내가 말했잖아. 게임 딱 시작하는 순간. 아, 이 판 이겼다. 왜? 상대 오공이잖아. 오공한테 지는 건 진짜 치욕이라니까. 그냥 오공 카운터 럼블이야. 확실해, 확실해. 꿀킬에다가 환상적인 궁에다가 뭐 두 번이나 나왔네요. 환상적인 궁이. 하, 완벽합니다. 요새는 유성이 아니라 정복자인가요? 아니. 정복자는 탑에 갈 때 좀 자주 드시면 돼요. 역시 딜량 우리 팀 1등. 상대방 아펠이어가지고 딜량이 막 그냥 쑤셔 나오네. 상대방은 좀 전체 1등 하고 싶었는데.